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고문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첫 거래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에 발맞춰서 국내 증시 역시나 강한 낙폭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9월이 시작되기 전부터 9월은 항상 계절적으로 약세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9월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고문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9월 장세를 바라보고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은 계절적 비수기다라는 말 정말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고문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 뭐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 확률적인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한 30년간 데이터를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9월 달에 하락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니까 기본적으로 9월은 좀 그냥 생각하기에 별로 안 좋은 달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이유들을 갖다 대는데 예를 들면 유대교의 이제 이 휴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유럽 저 미국의 그 금융 중심가에 유대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비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뭐 그런 게 또 이렇게 자기 학습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9월에는 원래 좀 쉬어가고 그런 땐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약세가 되는 경향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작년 올해는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와 통화정책의 어떤 변곡에 대한 어떤 시점들이 맞물리면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도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이 사실 7월까지 금리 인상한 다음에 8월, 9월, 10월, 뭐 8월, 9월이죠. 8월, 9월 증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뭐 또 이 계절성 요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막 생겼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경기 지표들이 조금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막 좋던 고용 지표들도 20만 명 이하로 좀 떨어지고, 뭐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PMI라고 우리 기업 지표들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주 바짝들 다들 긴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30% 정도 올랐던 게 쭉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한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유사하다고 봐요. 이번에는 대신 조금 바뀌어 있는 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놓쳐가지고 이게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고용 지표도 조금 불안해지고 또 제조 PMI도 불안해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과거 사례를 보면 진짜로 이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발생한 게 아마 큰 영향을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불식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식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작년처럼 또 이제 10월 이후에 보면은 시장이 안정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시장에 아마 그게 단박에 불식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9월 26일 FOMC도 앞두고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변동성의 큰 장세가 좀 9월 내내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FOMC 전에는 6일 날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일 텐데요. 그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진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좀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쭉 추세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갑자기 고용 지표가 반짝 좋아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는 고용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베이지북을 보더라도 고용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 건 아닌데 네. 대체로 많은 그 지역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관찰된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생각하듯이 뭐 갑자기 이제 이게 정말 침체다랄 정도의 어떤 고용 지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가가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시장이라든지 또는 임금 쪽에서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조금씩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FOMC가 금리를 그만큼 올려서 대응했던 것도 이런 식의 상황들을 이끌어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사실 예전에 2000년, 뭐 2007년 이럴 때 금리 인하 시작하면 막 그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닷컴 버블이 있었고 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는 금융 시스템이 막 불안해졌었는데 그때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금리 인하 시작하면 이거 주가 오히려 내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 9월 달에는 그런 게 불식되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FOMC가 원하고 있는 방향대로 경제 둔화의 속도는 굉장히 완만하고 그걸 반영해서 물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9월 중에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9월까지는 어쨌든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9월은 약세장이야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투자 심리가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내가 지금 팔지 않으면 내가 큰 폭의 하락을 맞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 또 투매가 투매를 불리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조심하고 언제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지 네. 네, 궁금해요. 일단 뭐 변동성이 커진 장은 8월 네.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8월 초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한번 나타났고 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반등되는 모습들이 좀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좀 부족한 반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반등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변동성 국면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이렇게 잦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제 침체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적응하기 시작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 전까지는 그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확인의 첫 번째 과정은 이번 고용 지표도 있지만 네. 사실은 FOMC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민감해진 상황에서 뭔가 하여튼 불안한 느낌이 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게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 있잖아요. 네. 그런 기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도 있고 또 다시 하락하고 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잦아드는 국면은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Fed 그러니까 연준이 네. 의도하는 바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좀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무렵 그때가 돼야 변동성이 좀 잦아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그 이벤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게 FOMC를 지나봐야 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는 FOMC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해요. 이제 이 경제 지표도 물론 중요하죠. 네.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경제 지표는 항상 후행적으로 나오고 앞에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2000년, 2007년은 굉장히 안 좋았고 네. 반면에 다른 우리 경험도 있습니다. 옛날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막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80년대. 그럴 때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안정된다는 시그널이 확인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뭐 FOMC가 당연히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경제 지표도 불안한데 FOMC가 혹시 실수한 건가 실패한 건가 뭔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9월달 이 FOMC에서 많이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11월, 12월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만 하더라도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고문님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우려 중에 하나가 빅컷을 했을 때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이렇게 맞다라는 걸 용인하는 거니까 그걸로 네네.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정말로 빅컷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확률이 클까요? 아,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야 이게 그 경제 침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빅컷을 할 때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우리보다 더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는 FMC가 네. 혹시나 진짜 침체를 우려하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이게 50BP가 됐건 25BP가 됐건 기본적으로 물가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개념에 가까운 거지. 침체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아주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지속함으로써 이거 진짜 침체를 방어해야 되겠다는 침체 인정이죠. 침체 인정하는 성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시점들에 마음들이 많이 불편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은 지난 우리 그 금융위기라든지 닷컴 버블 시기하고는 다르다는 거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봤던 게 뭐냐면 부채 시장 쪽에 있어서 또는 뭐 주식시장 쪽에 있어서의 굉장한 과잉이었었어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 시스템 불안이 경기 침체로 다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관점에서 그 금융 시장의 불안을 우리가 인지할 만한 어떤 조짐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로는 부채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라든지 또는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 경기가 둔화돼야 물가가 내려가니까 경기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연착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금융 시스템 쪽이 자극을 받느냐 하느냐인데 그런 스트레스가 별로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과거 두 차례에 걸친 경험 때문에 민감해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통화당국이 좀 빠른 의사결정들을 해나가면서 가면 제가 보기엔 이런 우려들이 시간에 걸쳐서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입는 게 AI 거품론에서 불거지는 네네. 반도체 섹터의 급락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고문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번에 반도체 하락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겹친 거죠. 하나는 네. AI 쪽에서의 거품이 있었던 거죠, 사실 보면.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거를 뭐 사실 지나봐야 우리가 아는 거고 네. 어느 정도까지를 거품으로 보고 아니라고 보는지에 네. 대한 판단도 뭐 뚜렷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올랐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찾는 과정을 거품의 해소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그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람들 마음속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사실 제일 먼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이 합쳐지면서 이게 강하게 어떤 하락을 나타냈다. 근데 AI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일정 부분 이런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과거의 모든 섹터들의 이제 신산업으로 이제 등장을 할 때의 모습들이 다 유사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수익 창출 모델이라는 거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그러면 어디는 이거는 뭐 계속 기업이라는 게 가능한 거야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투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중간에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딱 나타난 거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 AI라는 게 어떤 모습을 갈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 이전의 신산업들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또 바이오 또 뭐 2차전지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품이 꺼져도 결국은 그 산업들이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기 위너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이번에 보면 AI는 워낙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형 기업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데들은 그런 어떤 비용과 수익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좀 가능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캐시인이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일시적으로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AI 산업 전체가 이건 뭐 거품 중에서 가장 나쁜 거품이 이렇게 생겼다가 꺼지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데 그런 일은 아니다. 이거는
경쟁을 위해서건 아니면 시장의 어떤 그 어찌 보면 이제 경쟁이겠죠. 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되는 어떤 투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산업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AI 투자 시장 확장에 지금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를 얼만큼 네. 증설하느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지적을 네. 하십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네. AI라는 게 워낙 많은 데이터를 원하고 네. 많은 계산량을 원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도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약간씩 이제 그 조금 이 문제가 좀 생기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보냐면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다가 이제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과정에 이제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장에 이렇게 반전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지만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승자들이 이 새로운 어떤 그 이 수익 창출 모델 지금 네. 사실 인터넷 초기에는 수익 창출 모델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맞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비슷한 과정일 거라고 봐요. 지금은 누구도 뭐가 수익을 창출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수익 창출하는 데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다시 투자가 일어나는 이런 사이클로 진입을 할 텐데 그것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올해 지금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새롭게 투자를 막 이어나갈 그런 자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줄어든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반도체가 흔들리고 반도체 매기세가 꺾이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찾게 좀 분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고문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뭐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간략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미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네. 그 경기 민감주가 꺾이고 네. 예, 금융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건 경기는 지금 나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중에 그 변동성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네. 조금 금융주라든지 아마 그 이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네. 있지만 금융주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한편으로는 필수 소비지라든지 네. 유틸러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제가 지금 리세션 아닐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리세션 아닐 거기 때문에 네. 4분기에 나오는 지표들은 조금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돌아갈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좀 들어가더라도 네. 그걸 장기간으로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바꿔라. 네. 9월 중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문님과 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9월 장세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